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치미 담았던 게 맛있어서요. 이거를 이용한 동치미 냉면 한번 해드릴게요. 동치미 국물이 약간 간이 짭짤하게 간이 배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별도의 간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네요. 동치미 냉면을 만들기 전에 먼저 육수부터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골 육수를 끓이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멸치 육수를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멸치 육수는 끓이는데 우선 물 500ml에 다시마 좀 넣고요. 오늘 멸치는 전자레인지에다가 딱 3분 돌렸습니다. 종이컵 한컵 분량을요. 전자레인지에다 3분 돌리면 멸치가 굉장히 고소하게 익는 냄새가 나요. 비린내가 덜 나거든요. 그럼 이렇게 넣어서 찬물에서보다 서서히 넣어서 멸치 육수를 내겠습니다. 냉면을 만들려면 다대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굵은 고춧가루로 하면 국물에 굵은 고춧가루가 돌아다니면 보기 좋지 않잖아요. 고운 고춧가루가 좋은데 이거는 제 구독자님이 주신 힌트를 제가 얻어서 고운 고춧가루가 없으시면 굵은 고춧가루를 이렇게 체에 조금 치면은 고운 고춧가루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만큼 나왔거든요. 이거를 일단 물에 불려놓는 일을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냉면 다대기를 할게요. 고춧가루 채친 거두 스푼이거든요. 두 스푼에다가 고춧가루 불려주시는데 물입니다. 물한 스푼 넣고요. 간장 한 스푼 넣고요. 이거는 참치액입니다. 자, 참치액 한 스푼 넣고. 이 정도 되면 충분히 이제 불러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파 다진 거. 파 다진 거한 스푼 넣고요. 자, 마늘 다진 거반 스푼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비벼두시면 다대기는 될것 같아요. 이 냉면 위에 올릴 무김치를 만들어 볼게요. 이게 동치미 속에 있던 알타리 무거든요. 알타리 무를 납작납작하게 일단 썰을게요. 조금 최대한 얇게 썰을게요. 볼게요. 이게 조금 동치미 무김치 속에 있는 거라서 좀 절여진 상태죠. 이거를 식초를 새콤달콤하게 무실 거예요. 한 스푼 넣고요. 고춧가루는 그냥 굵은 거 그대로 쓸게요. 고춧가루 한반 스푼 넣고요. 설탕을 쓸게요. 설탕을 다반 스푼 넣고요. 참기름은 그냥 약간만 쓸게요. 그리고 통깨를 반 스푼만 쓸게요. 자, 묻혀 놓을게요. 양념이 완전히 배이도록. 이미 소금에 절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따로 간을 안 해도 됩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면을 삶아야 되겠는데 이 면은 사자마자 냉동실에 넣어야 돼요. 냉동실에 넣어서 삶아야지 빨리 삶을 수 있는데 이거는 냉동하지 않은 거고요. 이거는 냉동한 겁니다. 삶으면서 보여드릴게요. 물이 끓는데요. 면을 넣을게요. 이거 얼어놓은 면 있죠? 얼어놓은 면을 그대로 넣겠습니다. 그대로 넣으면 바로 풀리거든요. 이렇게. 녹으면서, 얼음이 녹으면서 바로 풀립니다. 이거는 넣으면 안 풀려요. 이렇게 안 얼어놓은 거는. 얼어놓은 것만 이렇게 풀립니다. 이러면 냉면은 설명서에 보면 15초 삶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15초만 삶으면 됩니다. 이제 15초는 금방 지나가니까 이제 이걸 씻어줄게요. 일단 이걸 건져야 되겠죠? 그다음 물에 한번더 넣을게요. 이게 냉면을 이렇게 전분기를 씻어줘야 돼요. 이렇게 씻어주고요. 건져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얼음이 담겨있는 물 있죠? 시원한 물에다 넣어서 마지막에 한번더 헹궈줍니다. 얼음에 담겨있는 물을 냉면 이렇게 사리를 만들어서요.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냉면 사리는 이제 준비됐고요. 이제 육수하고 고명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멸치 육수 올렸던 게 이제 다 됐거든요. 이거를 이제 걸러주면 되고요. 걸러서 미리 내놓은 게 이게 멸치 육수입니다. 그리고 동치미 아주 맛있게 잘 익었는데요. 이 동치미 육수가 어느 정도 신맛이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섞는 비율이 좀 달라져요. 이게 너무 많이 쓰면은 요거를 좀 더 많이 넣으시고요. 입에 맞춰서 비율을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요. 육수 이게 좀 많이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동치미 육수 종이컵 한 컵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멸치 육수를 종이컵 한 컵에서 반반 섞어줄게요. 이미 여기는 동치미 국물에는 소금도 들어있죠. 사이다가 들어갔으니 단맛도 들어있죠. 그리고 새콤하게 익었으니 식초도 넣을 필요 없죠. 이 정도면은 딱 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이거 식초를 안 넣었기 때문에 많이 새콤한 건 아니고요. 약간 새콤한데 식성에 따라서 식초는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저는 그냥 이대로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걸 쓸게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냉면 사리 넣고요. 자, 이거는 배예요, 배. 배를 조금 있으시면 좀 쓰시고요. 또 막 없으시면 무김치도 괜찮습니다. 무김치만 넣어도 충분히 맛있거든요. 무김치를 얹어주시고요. 삶은 계란. 계란은 또 냉면에 삶은 계란이 또 빠질 순 없죠. 자, 계란은 따로 삶아주시고요. 얹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물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미리 국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봉지에 싸서 냉동실에 넣어서 얼렸어요. 이렇게. 자, 이거를 녹을 때까지 기다리기 좀 그러니까 절구 같은 거 있으시면 이런 걸로 조금 부셔주면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금방 잘 부서지거든요. 이거는 그냥 얼음보다 이렇게 음식 간이 된 얼음은 들어갔다 나오면 잘 부서져요. 자, 이거를 육수에 섞어서 이렇게 부숩니다. 다대기는 옆에다 겨자 같은 거 뿌리고 싶으시면 마트에 파는 그 튜브 있죠? 연겨자나 뭐 겨자 같은 거 그거 사서 조금 쓰시면 돼요. 냉면이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의무였습니다.